결국 어머니가 상황 파악에 나서는데요. 무슨 일이 있는데? 이래 많이 하지 말고 숨겨내 자꾸 할게 그렇다니까. 아, 아프다 소리 할게 그렇다니까. 아프다 소리 할게.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일 자게 해. 그렇게 그 싸운다니까 그렇게. 응. 그거야. 아버님 유민씨한테 좀 이야기 좀 많이 좀 해라. 그거 좀 작게 먹고 해야 돼. 근데 여기 할게. 그렇게 하지 마. 수상이 많지, 민씨. 하고 싶은 것도 많고, 근데 이름도 많이 벌려놓지. 언니, 내가 직장생활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. 집에 있으면 얘 합병이 그래서 안 돼, 못해. 어른들은 대로 그렇지. 내가 맨날 웃어다니는 사람들이 나한테 걱정이 없다 생각해, 진짜. 아유, 며느리도 잘 봐가지고 참 잘한다. 그 소리 요즘은 듣기 싫어요, 진짜.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. 더 잘해줘야 되고, 야. 나가면, 네, 움직여야 되고, 야. 힘듭니다, 힘들어, 야. 아내는 아내대로,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. 늘 해오던 일상인데, 요즘 부쩍 가족들의 불만이 많아진 걸 느낍니다. 평상시에는 저러지도 않는데. 꼭 참아온 게 많은가 봐요. 거의 싸울 일은 별로 없는데. 공감은 가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또 할 말이 있는데 좀 참은 거죠. 저도 힘들어요. 내색을 안 할 뿐. 그래도 뭐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. 누구 하나 쉽지 않은 일상이죠. 그러니까 어머니 연세가 또 있으니까.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정작 가족을 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답답한 마음에도 비가 내립니다. 집 안으로 눈을 돌리니 집에서도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. 바쁘다고 밖으로만 돌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라죠. 그런데 이때. 지금 뭐 하는 거니? 아, 비 오니까 뭐 차도 정리 좀 하자. 며느리가 영 자소를 맡더라. 어쨌든 좀 집안일 좀 일로 좀 신경 좀 써야지. 이제 그래 하려고. 그래 하려고. 밥도 못 얻으니. 밖에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집안일이 더 중요한 거야. 이건 참. 돈 많이 넣었어요. 신경 좀 써야지. 네. 뭐, 그래 되네. 요즘 세대에 우리 젊은 며느리가 전에 저 늙은 시아버,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네. 항상 네가 좀 그걸 생각 좀 해야 되지. 잘할게. 이제 식사로 하죠. 며느리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아버지.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 가족을 살피고 지켜왔겠죠. 로이가 엔일로 불때렸네. 죽었어. 불떼기는 어머니가 전담했던 일이라죠. 네, 서두에 세워둬 거야. 마누라 이제 잔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. 내가 너 때문에 며느리한테 거의 면목이 없다. 이제 잘할 끼고만. 잘 해야 되지. 맨날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일 좀 그만해 일 좀. 내가 일 다 할게. 일 뭐지라 해라 그럼. 그러니까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. 네. 말만 들어도 감사하네. 응.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좋잖아. 달라진 아들의 모습이 신기한 어머니. 오늘따라 아들의 모습이 더 듬직해 보입니다.
우리 아들 저울어. 저울하고. 아들 최고예요? 응. 일도 잘하고. 아, 때도 불도 때고. 아들의 작은 변화에도 큰 응원을 보내는 어머니. 이런 게 어머니의 마음이겠죠. 계속 주변 분들만 챙기다 보니까 정작 내 가정은 좀 소홀했던 부분이 큰 것 같아요. 이제부터라도 집을 신경 좀 써가지고 집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. 이 불 하나 떼는 것만 해도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데. 밥을 하자. 응? 빨리. 불은 나갔나? 어른도 있으면 내 맘대로 잘 안 된다.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. 참아야지. 참고. 내 생활이 조금 없어요. 아픈 것도 힘들고 생리는 것도 참아야 되고 참는 게 공자 생활에 많이 든대. 공자 참은 일에 몇 개 품고 살아야 돼. 민규 씨의 재촉에 따라 나선 가족들. 간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외식이라는데요.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보양식으로 신경을 썼다네요. 좀 저 가족에 좀 신경 좀 써줘야 되지. 혼자서 당당당당 하면 회사 갈래야 밥 할래야 집안일 돌보라 너무 바쁘다나. 좀 그대로 주고 그래. 이제 뭐 잘하기로 했으니까는 뭐 하나 받아. 경비든지 주면 되나? 감사합니다. 네. 가족 건강을 위하여. 죽으면서 건강해야만 되는데. 엄마. 어? 아, 아들한테 꽃도 다 받고요. 응. 엄마를 주네. 엄마 주지 그러고. 아내를 줘야 되지. 내일 모레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대신에 그러니까 카네이션 대신해서 그걸 주는 거니까 응. 마음만 좋게 받으시라고. 응. 맛있네. 나이가 많은데 꽃 받으면 좋아요. 그러고 꽃 두 삼 먹이면 자꾸 받으면 얼마 안 되지만 용돈. 고마워. 잘 쓸게. 내가 안 되나? 어, 다음에. 잘 쓸게. 나는 통장에 많이 꼽아주면 좋겠다. 예. 몇 개 할게. 복사. 꽃보다 현금보다 더 좋은 건 달라지겠다는 아들의 약속. 아들을 믿어보기로 합니다. 이제 조금만 달라지겠나. 뭐 저 대한민국에 공부를 했으니까 뭐 이제 조금만 뭐 많이는 뭐 달라지기라고 기대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달라지기라고 보고 있어요.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. 따로 또 같이 각자 도생 가족들이 끈끈한 가족애로 더 단단한 하나가 되길 김간의 가족을 응원합니다.